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이카로스. 생존 크래프팅 게임이고요. 현재 스팀에서 3만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화가 되어 있긴 한데 100% 한글화는 아니에요. 한 80% 정도? 80% 정도가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호불호가 정말 강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평가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하시는 걸 보고 제가 하는 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괜찮다 싶으시면은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멀티도 됩니다. 멀티도 되는데 여러분들 로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그게 스팀 친구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현실 친구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멀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멀티가 있고 이게 또 약간 멀티 그게 좀 불안정합니다. 친구와의 그 버전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요. 어쨌든 이게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서두가 긴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게 좀 시작도 이게 온라인이고 이게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긴 한데 여기가 계속 커넥팅이 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스팀 아래 댓글에 보시면은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넥팅을 한 3분에서 5분 기다렸더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아, 왜안돼 하면서 막 짜증나고 그랬었는데 3분 5분 기다렸더니 저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스팀 댓글 보시면서 이게 정확하지 아직 이얼리 액세스 버전이라서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CORPS 1 남성 참 캐릭터는 이쁘게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 게임이나 진짜 캐릭터를 이쁘게 만들지. 아, 왜 해외 꼭 게임 보면 캐릭터가 참 어차피 얼굴 볼 일은 그다 없긴 하지만 여러분 네, 남자로 하겠습니다. 캐릭터 확인. 뭐야? 새 탐사, 새 계약 체결. 세션의 호스트가 되기. 기존 계약 참가. 샌드박스고, 이거는. 없네? 뭐야? 없는데? 그러면은, 새 계약 체결해야 되겠죠? 아, 우클릭? 우클릭 이동. 휠 확대. 와, 미션이 이렇게 많아요? 미션 몇 개야? 5, 10, 15, 20, 25. 거의 한 35개에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죠? 35개 정도? 와, 많다. 이거 다 하려면은 세워라, 내워라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우선 컨텐츠는 많아요. UDA 영어로 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다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속 시간 6일. 현실 시간이네요. 현실 초로 가고 있죠, 지금? 이게 뭐야? B? 어렵다. 이게 뭔 단위야, 이거? 그 다음에, 으칸. 이게 그거잖아요. 탐색. 아닌가? 탐색 검색, 리칸. 그러려고 했어요. 신규 탐사자를 위한 UDA 승인 최초 드롭. 생물 군계 숲. 이게 좀 일자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그 다음에 배경 하면서 일자로 나와야 좋았을 텐데. 특정 목표 없음. 특별한 거 없죠? 리칸. 포레스트 숲. 목표가 이거죠? 포레스트 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미션은 진짜 많다. 반복? 그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당신의 아이템. 로드아웃을 확인해서 세션에 참가하세요. 뒤로 가기.
이거 어떻게 해? 환경수트를 선택하고, 환경수트를 선택하고, 드롭십에 실어서 다음 미션을 준비하세요. 어떻게 이거? 이게 지금 실어 있는 건가? 아, 진짜. 이건가? 친구만 허용. 친구만 허용. 이게 친구끼리 그게 되어 있어야 돼요. 스팀에서 친구라든지 막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 없으니까. 비공개로 놓고. 예스! 웰컴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웰컴 포레스트 존. 와, 와, 내기도 좀 걸리네요. 이게 아직 댓글 보면요 뭐라 할까요? 그래픽이 안 좋대요. 보세요. 아직 그래픽 이렇게 발적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직 그래픽 라인이 좋진 않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요. 컨텐츠랑은 많이 있죠? 드롭십 화물. 인벤토리. 아! 외계 물질 이곳에 넣으세요. 가져갈 수도 있는 거구나. 이쪽으로. 정거장으로 복귀하기. 이것도 있네요. 여기다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라.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다른 행성으로 갈때 아마 여기서 미션이 쭉 있었잖아요. 그 미션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세가지고 가져간 다음에 그쪽 지역 가가지고 바로 이제 또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뭐 그런 미션인 것 같은데? 수박이다. 이게 좀 렉이 많대요. 그좀 이해해 주시고요. F키를 눌러서 나무도 캐고 우선 캐고 주소 돌돌돌 돌도 있고 다른 생존 크래프팅 게임과는 거의 비슷해요. 현재로서는 시프트 뛰는 거고 컨트롤 키는 C 오 아, 컨트롤 키는 자밍이라고 뜨는구나. C를 누르면 3인칭, 1인칭이 바뀌어요. 인벤토리는 I겠죠? 역시. 오, 탭이랑 I랑 같아요. 탭, I. 수박. 우클릭을 하면은, 컨슘. 소모하는 거, 사용하다. 착륙이 아마 버리는 거겠죠? 한글 번역이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솔직히 땡큐베리 감사하죠? 양치 식물. 돌. 아이. 아이 보면은 인벤토리. 섬유. 200개. 우클릭하면은, 이제 식사량 있죠, 이거. 음식, 물, 산소. 산소는 뭐야? 제작. 제작. 오케이. 보세요, 한글 이 정도만 되어 있어도 훌륭하죠, 여러분. 괜찮아요,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좋고. 그래픽이 약간 좀 최적화를 더 해주겠죠? 호불호가 정말 강한 게임이라서 저는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게임이 재미없으면 막 빨리빨리 접어버리긴 하는데 그 다음에 기술 맵. 우와 뭐야 이야
쩐다. 우와. 이게 1티어예요. 그 다음에 레벨 10. 2티어. 빗물바지부터 해서. 우와. 옥사이드 용액이야. 철곡갱이. 이야. 티어 3는. 이거 재밌겠다. 지금 이게 다 할 수 있는 그거라면은 엄청나게 이거 티타늄까지. 이야. 이야. 이건 아직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물음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라면은 대단한 거긴 한데 이렇게만 나와 있고 언락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불편하다. 이거 마우스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복잡하고 재능! 기술은 기술이고 재능은 재능이야? 야 서바이벌 자원 탐험 사냥 요리. 야 이거 컨텐츠 미쳤는데? 건축 전투 활, 창, 칼날, 화기. 화기? 이걸 또 나눴네? 이걸 또 왜 나눴대? 다음에 썰러. 기본 움직임 진말. 저 같은 경우는 솔로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것도 괜찮죠. 와, 괜찮다. 우선 컨텐츠는 많이 나왔어요. M. 오. 이야. 넓다. 1부터? 5, 10, 16 정도? 그 다음 밑으로는? 밑으로도 16 정도죠? 어, 16, 16. 16에 16. 정사각형 맵이고요. 미션 성공했네요. 왼쪽 보시면. 리칸, 포레스트 존. 그냥 성공했는데? 그냥 성공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런 거죠? 인벤토리 레벨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제작 한번 해볼까요? 10개, 4개, 6개. 10개, 4개, 6개. 제작하고요. 돌도끼도 제작하고 저절로 이렇게 들어오죠. 뭔가를 채집하면은 오케이. 경험치 10씩 늘어나네요. 물. 물고기. 갈대꽃. 약효가 있다고 소문난 야생꽃. 컨슘. 안 돼요. 컨슘은 안 되고. 게임성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픽이 좀 구려요. 그래픽 좀 구리고, 최적화가 좀, 토끼다. 아, 토끼 도망가 버려. 이거 뭐야? 유황. 띵띵. 와, 경험치 많이 준다. 왼쪽 상단 보시면은, 돌키면, 와, 재능 1에 청사진 3포인트. 1레벨. 야, 경험치 거의 두 배나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니구나. 기존 3000이라는 경험치는 그대로 있었네요. 오. 실리카. 누르고 있으면
스태미나도 있네. 실리카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행성마다 나오는 그 미션마다 나오는 샀습니다. 야, 야시가 아무래도 뭐야 이거? 옥사이트. 옥사이트. 옥사이트가 아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것 같은데. 아, 이건 60이네, 이건 60. 30, 30, 60. 아, 이걸로 겨움치 노가다 하면은 되겠는데? 조각해도 되겠는데? 으앙, 이런 거. 아, 이건 괜찮다. 타격감 좋다. 땅, 땅. 어, 저기, 뭐 있다. 스태미나 좀 채우고. 우리 지금 미션을 완료한 거죠, 지금. 미션을 완료한 거기 때문에. 오, 여기 맞네, 호박.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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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82. 아. 일식 차면은 이걸 스택을 다 먹어도 되겠네요. 그쵸? 컨슘 스택. 이렇게. 소모 시 음식 플러스 20. 플러스 20이라는 게 퍼센트로 나와 있는데 20이라고 하면은 몇 차례인지 모르잖아. 산소 없다, 산소. 호흡 가능한 산소로 정지할 수 있다. 아, 뜬다. 이거 보세요, 이거. 왼쪽 클릭하니까 떠요. 정렬한 무기도 있고. 뭐. 어쩌라고. 찬다. 66. 저게 맞네요. 옥사이트. 산소 같은 거고, 기술 맵. 원티어 가본 다음에, 아, 찍을 수 있구나. 침낭 찍어야지, 침낭. 침낭 찍고, 그다음에 나무창 찍고, 재능 1점 이용 가능하고요. 두개 찍을 수 있죠, 두 개? 두 개씩 찍을 수 있고, 이동 속도. 전투, 활, 창, 칼날, 화기, 근접 공격 피해 증가 3%. 이야. 조준 속도 증가. 뭐 창으로 뭔가 조준하는 것도 있나 본데? 건축, 서바이벌, 벌목 수확량. 채집량, 돌, 무기 한도, 최대 건강, 이동 속도. 이거는 멀티인 것 같아요, 멀티. 멀티 할때 찍으면은 전부 다 같이 적용되는 그거인 것 같고, 솔로는 개인. 그런 걸것 같아요. 뼈, 뭐 이런 게 있는데, 고기 도축 수확량. 아, 고기도 도축해야 돼? 자, 그럼 이제 한번 제작해볼까요? 캠프파이어도 한번 제작을 해보고, 물 옆에 따는 게 좋기 때문에. 캠파이어! 침낭. 오피! 야! 이거 어쩌라고? 아! 단축키로 옮겨야 되네요, 단축키로.
나건 침낭도 없는데. 활성화. 연료 필요. 나뭇가지. 활성화. 아! 비활성화. 레시피 선택. 없잖아. 아, 이게 레시피네요. 날고기. 날 생선. 얼음으로 물을 만들고. 호박으로 구운 호박을 만들고. 뭔 차인데? 75, 5%. 소모 음식 50. 뭔 차인데? 태운 옥수수? 뭔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레시피가 선택이 안 돼요. 용기가 필요한 레시피. 용기. 용기란 건 그릇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 용기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불구덩이. 용기. 용기는 어떻게 만들어? 없잖아. 레벨 10레벨부터 이건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제작대. 와, 10레벨부터 제작대를 만들 수가 있네. 대피소 아니 아니면 쓸 수 없다. 화덕. 와, 용기 없죠. 현재 용기가 없다는 거. 이게 좀 아쉽네요. 게임이 재밌긴 한데, 나무창 만들어 볼까? 나무창. 나무창이, 오야. 오야, 왜 두 개, 야, 잠깐만. 우쇼! 우! 찔러! 스태미나 소모가 되고, 찔러! 오, 뭐야. 아! 야! 찔러! 야! 오, 던진다! 야, 던지지 말고! 이거 던지, 잠깐만. 이거를 다시 취소시키려면은, 아, 3번 눌러, 오케이. 아이템 버리기 Q고요. 던져! 우와, 꽂힌다. 이걸로 잡으면 되겠는데? 잠깐만요. 물이 없어요. 산소도 없다. 오, 지득대다. 늑대인데요. 이 물을 먹어도 되려나? 물 마셨다. 추위. 아, 늑대다. 사슴인데? 아이고. 지금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산소. 오케이. 옥시나이트. 게임 우선요, 움직이는 거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은 오케이. 야, 이 자식아. 아, 초심자의 행운을 누렸건만. 야, 내 거 창 어딨어? 오케이, 창. 아, 초심자의 행운을 노렸더니 안 되네요. 자, 옥시자 산소가 필요해. 산소 필요하고요. 여기 있다. 이것도 광석이 있네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 그래픽이 좀 더 부드럽게 최적화가 된다거나, 그리고 멀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말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처음에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막 뭐야 하면서 막 난리를 폈거든요. 현재 나온 컨텐츠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우선은 재밌어 보입니다. 이렇게 산소 넣고 이거 컨슘 눌러서 75. 오, 7 뜨네. 굿. 재밌네요. 이거 누르고 있어도 되는구나. 어? 누르고 있어도 되네? 아, 안 됐었는데? 마우스 누르고 있어도 되네, 여러분. 레벨업! 포인트 한 번씩 더 줬죠? 이 정도면은 컨슘. 재밌는데요? 게임성 좀 개인적으로는 재밌는데요? 초반에 노가다인 것은 뭐 모든 게임이나 다 똑같고, 이런 걸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초반 노가다는 뭐 다들 걷더니 초반 노가다쯤은 걷더니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레벨쯤으로 와셨다고 생각을 해요. 스태미나 고갈. 무게. 100kg 무게 표시도 뜨네요. 무게가 많아질수록 스태미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나 우주선 위치 어디 있지? 내 위치가, 제 위치가 빨간색이고, 이 화살표. 그나마 맵이 있어서 좋다. 얀에도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쟤네들 한번 잡아봐야 하는 그러한, 이게 산소. 그냥 놓아주고. 먹고. 이건 일식차고. 오케이. 이 근처에서 먹거리 이렇게 다 먹어버리면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늑대라든지 곰탱이를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레벨로다가 재능 2포인트 청사진. 기본 사냥 도구 해체 수확량 100%. 5레벨부터 할 수가 있고, 나무, 가죽, 뼈. 어쨌든 간에 가죽과 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사냥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건 뭐야? 불을 빨리 끌 수 있다. 불을 빨리 꺼서 어쩌라고. 불구덩이는 뭐야? 재빠른 요리와 난방을 위한 돌로 만든 커다란 구덩이. 이건 뭔데? 음식을 요리하고 추위를 내쫓는 장소. 재빠른 요리와 요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인가? 기본 붕대. 나무 활. 활 있다. 야, 활, 활, 활. 그리고 돌 단검. 그리고 돌 화살이 필요하네요. 오케이. 재능도 찍어줘야 되는데, 야, 우선 전투. 이거 있어야 되는데, 활 제작지, 이거 할까? 활 잔정 속도. 스태미너 소모가 대파야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활 별론데? 돌채굴 수확량, 수렵 채집 수확량, 벌목 수확량, 수확량. 이 돌이라는 것이 모든 것, 채광에 관련된 모든 것이지 않을까요? 야, 이거 찍어, 이거 찍어, 이거 찍어. 몰라, 찍어, 그냥. 식물 확산, 이거 좋다, 이거. 어쨌든, 놓고. 아, 게임 재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재밌는데? 야, 늑대들 어딨어? 그럼 이제 활도 한번 제작을 해볼까요? 활, 제작. 들어오고, 다음에, 이거를, 아, 이갤수 있구나. 시작을 해서, 오! 됐어. 파이어 에러우! 잠깐만.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뭐야? 아!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땡겨. 아, 야, 실패다. 아, 나 이런 젠장. 내 화살. 화살. 한번쏜 화살은 사라지는 건가? 우와! 이거. 한번쏜 화살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사냥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와,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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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헤드샷, 헤드샷. 이야, 이거 헤드샷을 하면은 아니 샷을 하면은 그게 뜨네요. 잠깐만, 칼 제작하고요. 야, 도축, 도축. 길게 눌러서 해체. 아, 가축 13개. 그다음에 뼈, 날고기 모두 가져와요. 레벨 23짜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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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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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어. 와. 야, 뭐야? 아, 너무 당황해가지고, 뒤치기 당해가지고, 아, 조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길게 눌러서 리스폰. 아, 장비는 여기에 버려지고, 경험치가 일정량 깎입니다. 리스폰 해야지, 어쩌겠어. 혼잔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아, 진짜. 진짜. 야, 역시 초반에는 진짜 늑대가 무섭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총이나 있어야 뭐 때리고 조지고 복지고 같죠. 와, 이렇게 리스폰을 하고요. 이야, 멀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경험치다. 와, 경험치 드랍도 빨간색의 경험치 그만큼 드랍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코코아. 늑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좀 빨간 것만큼 경험치 드랍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고요. 모두 가져오기. 아이, 나쁜 늑대 같으니라고. 하얀색 지점을 해야 돼, 이거. 이 가운데 점을 위치로 이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녹화하다 보니까, 이 나무 위치로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이거 안 되잖아. 목탄. 목탄도 생기는구나. 목탄은 이렇게 얻네요. 레시피를 어쩌라는 거야? 용기는 도대체 뭔데? 레시피 선택. 야, 그냥 구워 좀 먹자. 아, 이거. 아, 어쨌든. 죽으면은 경험치도 떨군다는 거. 아마 같이 해서 살려주면은 경험치를 떨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로 와. 이거 어떻게 취소해? 5번 누르면은 취소가 되네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재료를 넣어서 도망갈 수도 있겠죠?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놓고. 실리카. 가죽. 이런 거못 가져가려나? 섬유. 우선 해보죠. 이 상태에서. 다음에 정거장으로 복귀를 하면은 궤도로 복귀하면 이 찬육지침에 대한 주장이 철회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이 삭제됩니다. 당신은 이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니요? 겁나게 해.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최대한 여기서 경험을 해볼 걸 해봐라 뭐 이거겠죠. 미션이 없으니까. 그쵸?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 수많은 미션 중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쵸? 미션을 돌아가 보려고 했는데 막상 돌아가면은 큰일 날것 같으니까 잠을 자야 돼. 잠깐만. 보피 가죽. 소나기. 아, 약한 소나기가 다가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날짜도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집은 어떻게 지어? 오레벨을 만들기도 힘들 것 같은데. 추위 쪽으로 지금 계속 왼쪽 하단 보면은 내려가고 있어요. 비 온다. 스톰 인커밍 오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저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런 게임입니다. 이카루스는 현재 이러한 게임이고, 늑대가 정말 아프네요. 초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늑대한테 죽고 모피를 만드는 법도 아직 모르겠고요. 레벨업도 열심히 노가다를 해야 될것 같고요. 향 기생충, 독화살도 만들 수가 있고, 가슴 방어구가 생기네요.
이걸 만들려면은 지금 바로 만들 수가 있구나. 레벨링만 하면은 이걸 지금 바로 만들 수가 있네요. 근데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점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레벨업을 많이 해가지고 이 포인트가 많이 있어야. 그쵸? 나무 빔. 우선 집. 우선 집을 해서 만들고 레벨 5가 되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나무 바닥, 나무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뭐, 꼬마 돼지 삼형제야? 뭐야? 어쨌든 처음에는 집 바닥. 집 벽. 집 바닥. 집 빔. 바닥, 벽, 지붕. 그쵸? 우선 이 세 가지를, 네 가지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집을 만들 수가 있겠죠? 폭풍 노출. 자, 그래요.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스팀에서 3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10% 할인하고 있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여드릴 때쯤은 할인이 끝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만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